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진영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파란색깔 테란, 여자친구 은하 정준기 선수, 에코 5시 위치하고 있고요. 파란색깔 저그 김택민 선수, 자, 11시 쪽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혼자 하려니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입이 마르네요, 지금. 입술이 말라가지고 옆에 물 먹고 있긴 한데, 힘들긴 힘들군요. 그래도 경기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 뭐 해설할 맛도 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선수분들은 11세트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1경기까지 못뛸것 같습니다. 입이 너무 말라서. 왜요? 왜 물음표 치십니까, 여러분? 아, 힘드네요. 힘들어.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힘듭니다. 클렌저한테는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왜 이러지? 일단은 저그 진영에 보시면 섬 앞마당, 그리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가스하고 살나무 지어주고요. 집에 맥주가 없습니다. 맥주 좀 주십시오. 자, 살나무 지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저글링으로 좀 찌르거나 6개까지는 좀 찌를 것 같은데, 테라는 이번에도 앞마당과 사신 뽑아주고 있고요. 성가스, 사신, 더블, 운수공장 지어주고 있는 모습. 방노 달렸죠? 가스 짓고요. 이게 최적화를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제가 알아낸 최적화는 성가스를 하고 병영을 짓고 사신을 짓고 미네랄 150, 가스 100 되면 공공 짓고, 그러면 일꾼을 한 개를 찍을 수 있잖아요, 궤도가 되면. 자, 그러면 궤도가 되면 바로 이 생산되는 랠리를 이쪽에 랠리를 찍어주세요. 바로 궤도를 만들면서 랠리를 병영 입구망료 쪽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응으로 지시고요. 그 다음에 정제소를 짓고 나오는 SCB로 이쪽에 가는 순간 미네랄 100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보고가 바로 지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볼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인구수가 막히는 거죠. 테란이 인구수가 안 막힐 수 있었는데, 사령부로 인구수를 뚫어주는 모습. 트리플 사신 아직 살아있고요. 저글링도 한 개도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촉수가 몇 마리죠? 안 잡히려고 했는데 촉수를 지어버렸네요. 손해죠, 손해. 초반에 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손했는데, 뭐죠 이거? 맹독퉁퉁지가 올라가 있네요. 호호, 이거는 이쪽에서 진화장 어딨죠? 진화장을 지을 텐데, 이제 저그가 테란할 때 하지 말아야 될게 있죠. 상대가 바이오닉이 아닌데 링축직을 한다. 그럼 지는 거죠. 승부수를 던졌지만 테란이 훨씬 더 빨라요. 테란이 화염차 찍고 사클염차를 하고 있는데 링링 올인을 한다? 땡큐죠, 땡큐. 진짜 그냥 땡큐예요, 뭐. 이거는 테란이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아하, 저글링 사이클론 잡아야죠. 새로 맹독충 봤죠? 맹독충 박으면 안 되고요. 사이클론 잡으려면 저글링으로 잡아야 돼. 저글링으로 입구 들어오죠. 하나 더 막아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지만 이거 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건 사이클론, 아 이거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조금 막았습니다. 상대가 바이오닉일 때 링링 했었으면 좋았죠. 하지만
극상성의 사클렴차. 그러면 테란 땡큐 이러면서 트리플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모아가지고 할 수 있고, 병력을 지어 짜서 사클렴차로 갈 수도 있고요. 병영 같은 경우는 부속금을 하나 더 달아주고 뛰어가지고 트리플 쪽 지역에 날려주면 시야도 확보가 되고 좋죠. 일꾼을 많이 잡았지만 승산이 절대 없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랜드충을 만들기에도 뭐하고, 사클 가다볼 수 있다. 뭐죠? 아 그냥 도망가는 힘에도 못한 컨트롤. 그러면서 트리플 사클 넘차는 계속 가면서 주변에 대군주 끊을 수 있고, 사클이 한 기로는 대군주를 못 잡지만 두 기 이상이 모이면 대군주를 잡을 수 있고요. 쿨타임 내로 이제 저그가 운영을 가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막아줬고, 일단 링을 좀 많이 찍는 게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사클렴차인데 뭐라도 좀 찍어야 되는데, 바퀴를 찍던지. 자, 바퀴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링을 좀 다수 찍어서 트리플이라도 좀 저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테란 안 나오고 그냥 트리플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유닛만 쭉쭉 찍어줘도, 솔직히 이제 사클렴차 같은 경우는 링링을 보고 막았잖아요. 스캔 뿌리고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때 뮤탈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상대가 혹시나 모를 깜짝 뮤탈에만 대비를 해서, 무기 고치가 좋네요. 벌써 두 번째 무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수질 좀 달아주고, 이 사클 넘쳐는 트리플 활성화 시키면서 나가서 점막이나 상대 트리플 쪽 이제 일꾼을 못 찍게, 이렇게 일꾼을 많이 못 찍게 압박을 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서 상대가 일꾼을 찍고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벌었죠. 어차피 사클럼차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갔다 해주지 않으면 저것 쪽에서 압박을 받지 않고 그에 상승되는 뭐 개멸충이나 바퀴 같은 걸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멀티만 활성화시키고 이러다가 깜짝 미탈에 또 당할 수가 있고요. 일단 공이업인가요? 그러네요. 공이업. 자, 저글링이 하나 던져주고 지뢰 불 뺐죠? 위 없다는 거 확인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눈치 채고 들어왔죠. 그럼 안 가죠. 아 안돼요 안돼요. 확실하게 결단 내려야 돼요. 확실하게. 자, 여왕 찍어주고 육군 좀 더 활성화 시켜주고요. 분명히 무탈리스크를 갈 것 같긴. 뭐죠? 아 대군주 찍고 있는 거군요. 아 나 또 수성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줄 알았네. 대군주 또 끊겼고, 자 일단 바퀴를 모아주고 있는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퀴로 개멸충 끝내려면 진짜 그냥 트리플까지 활성화 딱 시켜놓고 그냥 바퀴 개멸충만 완전 타이트하게 딱 뽑아가지고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살짝 선수가 자주 보여줬던 잠복 땅굴바톱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런거 보이는거 시야로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숨어가지고 깜짝 나타나면은 그것도 메카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반감하게 없는 이상. 자 계속 확인해주고 있죠. 스캔으로 굴락을 가는지 뭐 다른 탱크 타는지. 자 일단 히드라리스크 굴까지는 확인해주는 테란. 그러면 아 뮤탈에 대한 대비는 안 해도 되겠다. 토르 한 개만 찍고 탱크 사이클론 계속 찍을 수 있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2업이 되면은 타이밍 잡고 나갈 수 있는 테란의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기갑병 변신되면 저그링 못 오겠죠? 자 일단 급한대로 개멸충. 그러면 바퀴 찍어줘야 돼. 쫙 안 찍네요. 드랍 맹도충 드랍. 과연 이 꿈과 희망을 실은 맹도충이 일군 한 10킬 정도? 진짜 최대한 10킬 정도 하면은 이 병력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시선 끌어주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나 여기 병력 통할 거니까 이거 보지 마, 스테이플 쪽 보지 마라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피지 모드 안될 때 살짝 해주면서 이쪽 들어가야죠.
이러면서 자신은 커터 먹고요. 자, 왔다 갔다 좀 근데 이거 먼저 이러면 안 돼요. 내려가죠. 17, 17. 아. 말하는데 이루어지는군요. 10킬. 자, 그래도 저글링만 잃은 상태에서 자, 주병력은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력, 사클을 잡을 수 있는 저글링 정도? 아니, 바퀴라든지. 아, 근데 이게 너무 센 것 같은데, 2업이에요. 자, 못 올라오게, 에코의 맵을 특성을 활용해서 상대가 못 올라오게, 그렇죠.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잠들게 해주고, 못 올라오게 막아주면서, 이쪽에, 그, 돌아가면서 저글링 있잖아요. 각산 저글링을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사람 공이업이라가지고, 막기 힘들 것 같은데요. 계속 올라오죠. 소수 탱크, 굉장 아빠가 죽어 있고요. 아예, 군락을 빨리 가서 살모사를 빨리 뽑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힘싸움을 못할 거면 마법 유닛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진규는 솔직히 바이오닉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엔 살모사인데 아 진짜 바퀴 개멸초 극상성 유닛들만 나오고 있어. 사이클론 탱크 지금 화력이 사이클론 탱크에요. 절대 못 가죠.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공방 2업이 이제 끝났고요. 저거는 공1업 방1업인데 아직 공방1업 끝나려면 멀었죠. 수에서도 늘리는데 업그레이드에서까지 테란이 앞서고 있고 멀티까지 먹고 있는 모습. 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안되네요. 안돼요 안돼요. 너무 힘들어요. 아, 저는 좀 받아뛰고요. 저가 뭘 뽑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차원 이렇게 남고 있는데 결국엔 또 무탈이죠. 결국엔 또 둥지탑인데 아까처럼 반이 연구소처럼 시간을 끌어줄 지상 병력도 없고 무리군주 갈 수 있는 그 감염 구덩이가 있긴 하지만 군락도 안 가 있고 이 병력이 자리를 갖게 되면은 쉽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거 뽑을 리밋이 나방이 있어요. 근데 뭘 뽑아도 안 되니까 못 뽑는 거거든요. 뭐 아 진짜 메카니즘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 좀 운영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지금. 거의 손도 안 움직인 거 같은데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실력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조용하면 좋죠. 그나마 부랴부랴도 바퀴 찍어주고 있지만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탱크 중장갑 보내주가 탱크 3업인데 85에 도망쳐요. 아 감독 또는 그 딜레이 시간 동안 다가오는 경우가 다 좋죠. 지지